할렐루야 순복음이드 교회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원기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씨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고 이것이 다시 씨와 양식이 되듯이 우리들의 헌금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는 식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물질을 드리는 문제에서 여유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나 물질의 문제와 예물을 드리는 문제로 갈등을 갖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곤고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 제주 서귀포시 전지동에 살고 있는 79세 최연자 할머니가 주민센터를 찾아 추석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최 할머니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난 3월과 5월에도 10만 원씩을 기탁했습니다. 전지동 관계자는 말합니다. 최 씨 할머니께서 과거부터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고 나이가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언니가 여러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보답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0만 원을 기탁한 최 씨 할머니는 말합니다. 배품 줍는 일이 힘들지만 작은 노력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될 것을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종헌 전지동장은 최 씨 할머니의 성금은 금액 이상의 감동과 가치가 담겨 있다며 태산보다 더 큰 기부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힘들지만 폐지 고초를 주어 번 돈 10만 원을 기탁한 할머니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앞에 우리는 숙연해져 옴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재물을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나누고 섬겨주며 사랑을 이루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각 개인이 씨앗을 뿌린 양만큼 그 열매도 거두게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올해에 심는 자가 다음 해에 양식과 뿌릴 씨앗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교훈은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의 판결을 나타내 줍니다. 세상에 모순된 법칙처럼 많이 심지도 않은 자가 남보다 많이 받는 일은 천국에서는 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심지도 않은 자가 열매를 얻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웃집과 나란히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루는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와 농산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화가 난 이 청년은 밤에 이웃 아저씨 밭에 몰래 잡초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이후에 그 밭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해마다 잡초를 뽑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청년은 고소했습니다. 인생의 운명이 장난처럼 묘하게도 이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의 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저씨는 지참금으로 그 청년에게 그 밭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밭에서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뼈아픈 통함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돈을 쓸 때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과 과정이 있으며 그 원리는 매우 엄격하며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원인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는 생활이 곧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인 로버트 토마스는 1840년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선교사에 대한 소망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1863년 23살의 나이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꿈에도 그리던 중국에 도착했지만 곧 이은 부인의 죽음과 선임 선교사와의 갈등으로 한때 선교사역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세관에서 통역일을 하던 그에게 조선 선교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고 조선에는 기독교인이 없다는 소식이 그의 마음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사역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는 1865년 9월 조선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여 권을 전하며 전도했습니다. 3개월간 조선어를 배웠고 베이징으로 되돌아간 그는 런던으로부터 정식으로 조선 선교를 허락받고 다시 조선에 갈 배편을 찾던 그 앞에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떠난 셔먼호는 1866년 8월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불어난 홍수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지만 셔먼호는 양각도에서 좌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조선의 군관들은 셔먼호를 공격했고 불붙은 셔먼호를 탈출한 사람들은 익사하거나 헤엄쳐 강가로 나왔지만 기다리던 군관들에 의해 한 사람씩 처형당했습니다. 불바다가 된 셔먼호 위에서는 백기를 들고 화염성을 해치며 사령을 당해 강가로 책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기도했습니다. 단 한 권이라도 조선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남은 성경책을 품 안에 놓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곧 조선군에게 생포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처형되었는데 그 임무를 맡은 조선 군사가 바로 박충건이라는 자였습니다. 박충건이 칼을 뽑아들자 토마스는 급히 자기 품에 들렸던 성경책을 꺼내어 웃으면서 그에게 내밀었고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강렬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도착한 지 3년 만에 그의 아내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선교하러 왔다가 상륙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그의 죽음은 헛되게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어느 날 토마스를 죽인 관군 박충건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죽어가면서까지 건네주려 했는지 궁금해서 박충건은 동료 몰래 그 현장으로 다시 가서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성경을 읽고 난 후 훗날 평안도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박충건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명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받아왔습니다.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건네받은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박충권의 조카인 이영태가 그 책을 훗날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는 후에 중국 선양에 가서 노스 선교사를 만나 한글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나눠줬습니다. 당시 12세 소년 최치량이 그것을 받아서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당시에는 책이나 종이가 매우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문 성경을 찢어서 자기 방을 도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 밥을 먹을 때도 성경, 몸을 이리 뒤척여도 성경, 저리 뒤척여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배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으로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은 얼마 안 있어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27살의 꽃다운 나이로 죽임을 당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하지만 그의 죽음 뒤에야 비로소 조선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서툰 한국말 실력에 가진 것이라곤 한문으로 된 성경뿐이었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이 땅의 복음의 부흥을 위한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토록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은혜 밖에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귀한 열매를 거두실 때에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